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네, 지금 이제 영상에 올라간 다녀온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갈이 노즐로 처음에 진동을 주기 위한 이제 볼트를 없는 상태에서 일단 갈갈이 노즐로만 일단은 소통을 시키고 해서 물이 빠진 상태에서 내시경을 넣어 봤더니 일단 이제 뭐 화장지나 이런 게 이제 왕창 뭉쳐 있었고, 그래서 고객님이 예전에 비누를 빠뜨렸다고 해가지고 혹시 그 비누나 이런 게 이제 부풀었을까 이제 생각해서 이제 비누 아닌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런 다음에는 이제 갈갈이 노즐 가지고 진동을 주면 배관이 깨진다 막 이렇게 이제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러 한번 더 돌려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볼트를 낀 다음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깨질 배관은 깨져요. 뭘 하든 깨져요. 예? 뭘 하든 깨진단 말이에요, 배관이. 그런 배관들은 이미 살짝만 건져도 깨지려고 하는 배관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내시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야말대로 그냥 갈갈이 노즐만 지나가서 물을 빠지게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주 막힘은 이제 섹스티아 구조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시경을 넣었더니 거기 소통한 대로 내시경이 지나갔죠. 제가 그때 섹스티아에서는 안 막혔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막힌 건데, 막 털다가 보니까 물 빠지면서 보니까 그 이제 타일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제 그때 버렸겠지. 보통은 이제 막 이제 저기 하게 되면 그 이제 아무리 버리더라도 물을 여러 번 내리면은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가 이미 이제 리모델링 공사할 때 굳어있던 거지. 예, 굳어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물을 같이 함께 많이 내려줬으면 그 정도는 아닌데,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들어간 게 물을 안 내려주니까 굳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시멘트 덩어리가 이제 정확하게 말해 비둘기 백시멘트가 아니라 비둘기색 시멘트예요. 비둘기색. 백색은 아니고. 아무튼 그게 이제 떨어져 나왔잖아요, 진동으로. 그래서 일부 이제 털어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진동 노즐로 이제 한번 계속 돌려본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는 이제 카바이트 날로 이제 그 앞에서 다 돌려줬더니 다 깨지고 다 씻겨 내려갔죠. 깨끗하게. 그리고 그 시멘트 잔해들도 다 빠져 나갔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한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구더기 묻어서 뭐 장 못 담굽니까? 예? 물론 극한 상황까지 가가지고 의외의 일을 크게 만들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템포 조절을 한 거예요. 네.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해가지고 막 너무 겁먹고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는 사실 무슨 일을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아무튼 오늘 현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일단 뭐 가봐서 뭐 정확한 얘기는 들어봐야겠지만, 뭐 전화상 얘기는 그랬습니다. 저는 통화할 때 오신 분이 뭐 관통기를 이렇게 쓰시더니 아무튼 뭐 이거는 변기 문제가 아니고 배관 문제입니다 하고선 갔대요. 출장비 5만원 받고. 네, 지금 고객님도 알아요. 그럼 뭐가 원인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말을 던져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뭐, 돈을 주신 분도 뭐, 주지 말지. 이분도 아는 거예요. 변기가 문제인지, 배관이 문제인지, 그럼 그게 확인을 해달라, 이건데. 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무대뿔이라는 거지. 무대뿔이라는 거. 그래서 변기 내시경 넣어볼 겁니다. 네. 하여튼 변기 내시경 먼저 넣어보면 알거든. 일단은 변기 문제인지, 지금 변기 문제인지 배관 문제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거죠. 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 변기를 뜯어지려면 올라간 다음에 결정을 짓기로 했습니다. 어? 변기 밑에 물 나오네. 네? 변기 밑에 물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변기 밑에 물 나오네. 물이 나온다고요? 네, 그러면은 별반 문제일 가능성이 높죠. 일단 구조 좀 볼게요. 물 나오면 뭐 한다고요? 그럼 지금 물이 나오는 게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변기 밑에가 물이 나온다는 거는 배관이 막혔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관이. 그러면 몇 번 돌렸어요? 두 번. 두 번 돌리더니 끝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다 들어가긴 들어갔죠? 스프링이? 네, 이 정도면 물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네요. 하시면 배관이 막히긴 한 것 같다. 물이 새 나온 거 보니. 일단 뭐 봐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볼게요. 배관이 막혔죠. 배관이 막힌 겁니다. 고객님, 네. 자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일단은 물이 꽉 차 있죠? 아, 네. 예. 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런 데로 아래층이 누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하이로 이제 물이 들어가서. 그렇죠, 아래층 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네. 이제 그거 앉힐 거랑 뚫을 거랑 이제 장비를 바꿔 갖고 와야 돼요. 방수는 잘 해놨네. 방수는 잘 해놨어. 고객님, 일단은 이거는 이제 물이 오염됐으니까, 뭐, 하긴, 거의 이제 저기 나가는 거의 2m 구간에서, 지금 이제 뭐, 여기저기 뭐 또, 뭐, 변이면 변일 수도 있고, 네. 이 지점이 이제 막힌 지점이에요, 여기가. 네, 더 이상 안 들어갔는데, 여기를 뚫을 거예요. 네. 뚫으면. 아, 근데 많이 깊이는 아니에요? 네, 한 2m. 아이고. 2m니까. 아닙니다. 네. 2m 구간이에요. 네. 아이고. 네, 뚫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 고객님, 과실이죠. 아, 그러면은요. 아니, 그러면 다른 세대들도 안 내려가. 이 고객님 이후로도. 네, 뭐, 화장지, 뭐, 아까 봤을 때뭐 화장지도 그렇고, 뭐, 비누가 아마 들어갔다면 그게 막히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변이 쌓이고, 화장지가 쌓이고 이러면 못 내려가요. 예.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아유, 너무 저기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 막히는 거는 뭐 예, 답이 없습니다. 이걸로 얻었을 땐더 들어갔네. 빠지죠? 쭉 내려갔죠? 이제 한번 확인할 거예요. 대신 확인하고, 네, 또 확인할 겁니다. 소리가 들리네. 남의 집 내려가는 물소리가. 네. 일단 소통은 된 거예요. 그 구간만 지나면은 다 뚫려 있어요. 지금 거기만. 예, 거기, 예. 이게 이제 공용관. 예, 여기부터는 고객님관이 아니라 공용관. 이제 여기까지 안 막히고, 지금 막힌 데 중간입니다, 이거. 예, 요걸 털을 거예요.
거기가 물이 잘 안 빠지는 공간이에요. 아,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좁은 공간이요? 예, 예, 예. 아, 여기 요거? 네, 예, 이제 물이 다 떠들어갔죠. 아, 이 사이즈다? 응? 이거 뭐야? 비누가 뭐 있나 보네. 있어요? 네, 뭐가 있는데? 있는가? 아, 있네. 시멘트 우드네. 여기 리모델링 언제 했어요? 1년, 2년, 와, 1년. 주 원인이 얘네. 뭐예요? 시멘트. 시멘트가 왜 있어요? 벽시멘트 이거, 이거. 예. 네. 이거 아. 예전에 이거 하고 버린 거. 어머. 아, 이게 시멘트예요? 네. 대박. 대박이네. 진짜 대박. 진짜 대박이네. 이거 꺼낼 수 있어요? 꺼내는 건 힘들고요. 좀 깨부셔야죠. 아. 깨부셔서 이제 내려 보내준, 아, 그게 두 원인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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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거 같아요. 예. 어머, 웬일이야. 리모델링 1년 다녀라는. 네. 예. 아유, 웬일이야. 기다려 마세요. 공사장에 버려버렸구나. 예. 자, 갈갈이 노즐로 콘크리트를 뺀 다음에 카베이트 날로 마무리. 잘 빠지고.
갈갈이하고 카베이트의 콜라보라고 해야 되나? 상대한테 궁금해 하시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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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자, 잠깐만요. 여기가, 여기부터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섹스티아 구조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제 배가 물질 빠지고 아무것도 없고. 자, 주민 보세요. 여튼 들어갑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부터가. 자. 이렇게 시작이에요. 네. 여기가 네. 여기 내려왔죠. 컵바로 네. 갑니다. 아무것도 없죠. 네. 보이시죠.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털었습니다. 네. 자, 축하드립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관이 반이 막힌다고 했죠. 아... 이게 섹스티아라는 구조예요. 여기는 공동인 거죠. 여기서.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살을 약하게 여기서 회전을 줘요. 예, 네, 한 번 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세면은 네. 물 소음도 생기고 네. 또 하나가 역류. 아니, 역류가 아니라, 이 물, 다른 층에 물이 또 빨려 들어가서 내려가게 돼요, 내려오면서. 자, 그러면 물이 이제 바로 이제 내려올 겁니다. 이제 내려오면. 자, 내려오죠? 예, 네, 물 내려옵니다. 이제 물 안 싸게 잘 빠져요. 예, 네, 그리고, 자, 여기부터 이제 낙하하는 거예요. 예, 네, 끝났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